초기 창업 기업들은 유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스밸리를 으레 경험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팁스 제도를 마련해 창업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성공 과도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팁스 제도를 보완한 개선 방향을 내놨습니다. 백가희 기자가 팁스의 운영 현황과 달라진 점을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와이오에로가 운영하는 여행의 직구는 전 세계 여행자들이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 하지만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직접 마케팅 디렉터가 돼 판매하고 소비자는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신개념 거래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를 개발한 스타트업은 팁스 운영사 더벤처스의 투자를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팁스에 이번에 선정이 또 되면서 주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글로벌 커머스 데이터를 이제 크롤링해오고 그 여행자나 혹은 로컬에 사시는 셀러분들이 내가 단순히 생각하는 물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지금 어떤 제품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또 얼마나 지금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간편하게 판매 등록까지 할수 있는 그런 판매 경로를 이제 좀 최적화시키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추가로 창업 사업화 자금을 받아 마케팅과 인력 개발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800% 정도 올라온 상태고 10만 정도의 트래픽이 이제 월마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팁스는 엔젤 투자사, 벤처캐피탈, 기술 대기업 등 운영사들의 엔젤 투자금에 정부의 기술 개발 자금이 매칭되고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이 추가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한국 엔젤투자협회와 창업진흥원이 팁스를 운영 관리하며 중기부는 팁스 창업팀의 후속 투자 유치와 기술 제휴, 인수 합병 등을 돕기 위한 비욘드 팁스 등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좀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AI를 접근하는 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Q펀드라고 저희가 AI 쪽에 그 넥스트에서는 저희가 그 런칭을 했었는데,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정비 지도를 구축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스마트 시티 등에 활용하는 지도 제작 업체 스트리스는 운영사들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규 사업과 확장 계획을 발표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고가의 센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센서들을 다 업체를 통해서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잠깐 대여를 할때뭐 구해서 실험을 데이터만 받는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이제 팁스랑 민간 투자를 받고는 저희가 실제 실물을 만들게 되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일 팁스 신규 운영사 6개를 더 선정하면서 운영사를 총 47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운영사를 늘리면서 창업팀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 팁스는 19년부터는 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 3단계로 저희가 고도화했고, 19년에는 250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22년까지 500개로 매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유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팁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백가혜입니다.